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정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 IG, 현대자동차의 6세대 그랜저 IG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이 5세대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 5세대도 뭐 거의 월간 만 대씩 판매됐고 연간 판매 기록이 거의 10만 대가 넘었는데 지난달 11월 달에 현대자동차 판매 순위 1위가 바로 요 그랜저 IG입니다. 근데 5세대와 6세대는 이제 완전히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이 다 바뀌었죠. 그리고 HG는 약간 각진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 IG는 약간 유선형으로 많이 바뀌었죠. 또 그랜저 HG는 이제 검정색이 많이 판매됐고 이제 파워텍 6단 미션이 적용됐었는데 이 그랜저 IG는 흰색도 나름 색상이 잘 어울리고 현재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도 이제 마력수는 뭐 IG가 한 266마력이고 HG가 뭐 270마력이 넘는다고 하는데 HG의 마력수는 약간 과장된 게 아닌가 싶고 이 차량의 266마력이 맞겠죠. 이제 3.0의 자연흡기 시스템이죠. 이제 자연흡기라고 하면은 이제 피스톤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연소실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연흡기 시스템. 현재 얘는 이제 2016년 등록 17년형이고 3만 킬로 주행했고 이제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제 장기 렌트로 탔던 차량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나 둘 다 같은 개념이고 영업 이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이제 장기 렌트로 탔던 차량이고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에는 풀 LED가 들어갑니다. 주간등도 그렇고 이제 LED 테일램프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얘도 이제 라이트가 어댑티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라이트 각도가 틀어지죠. 그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현대 마크도 붙어 있습니다. 휠도 19인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은 이쁘죠. 연비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고집하고 있는 요 디자인이죠. 제가 지금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 바디라인 자체가 지금 현대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전체 보증은 끝났고 엔진 미션 보증은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선택사항 옵션이 한 4가지인가 5가지 있는데 얘는 파노라마 선루프만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 사양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실내는 이렇게 짙은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도 보시면 짙은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고 IG는 이 모던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고 이 모든 공조나 이런 버튼들이 그랜저 HG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 사용감도 쓰다 보면 이제 버튼이 망가져서 이제 달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 누르는 느낌이 하드한 거 보면 아마 이제 고장률도 좀 낮지 않을까 싶고 디자인 자체가 HG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죠. 원래 이 부분에 레이더가 삽입되는 건데 이제 어라운드 뷰는 적용이 돼 있는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일단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이제 후측방 그다음에 이제 핸들 전동 틸트 되는 거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컨트롤 되어 있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전자파킹에 오토홀드 기능 그 다음에 리어 커튼 어라운드 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실내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탑승을 해서 시동을 걸어보면 패드를 네, 넣어주세요. 주행거리 약 3636km네요. 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고 내비게이션도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반응도 빠르고 밑에 뭐 라디오 뭐 미디어 이렇게 채널 조정할 수 있고 뭐 맵 나오고 내비게이션 나오고 블루투스는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제 익스답게 이제 통풍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이렇게 ECM 룸밀러로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HG가 워낙 디자인이 좋았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IG에 대한 디자인을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괜찮아요. 현재 이제 중고 매물로 나와 있는 상품이고 이제 해당 차량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여기 용인 오토부에 찾아오시면 뭐 시승도 되고 차량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